어느 학급 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눈병, 눈병 걸려봤니? 네, 35명 중 임의로 눈병에 걸린 학생을 한 명 뽑아볼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병 걸린 쪽하고 좋게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어. 어? 그런 적 없어? 저 때는 있었거든요. 저 학생 때 눈병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랬던 적 있었어요. 딱 했는데 어? 그러니까 한 방이면 한 방에 한 절반 이상이 다 눈병인 거야. 그거 다 조퇴하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딱 눈병이 걸려서 딱 왔어. 그래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 짝꿍이 갑자기 눈병 걸려. 내 뒷사람 눈병 걸려. 막 이렇게 확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눈병 감염자가 딱 와가지고 막 퍼진 거지.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다른 학교도 막 그랬어. 난리 났어요. 막 어?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건강해 그럴 때 하고 수업을 딱 봤는데. 어, 쟤 조퇴하고 막 다 조퇴하고 있는 거야. 나도 흐름을 탄 거지. 어, 나도 조퇴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눈병이 안 걸리지? 말하고 일부러 약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그래도 안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이랬는데 거기에 더 이렇게 더 북돋우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사진 같은 걸 하나 보내던가 문자를 보내는 거지. 예를 들면 현재가 그러니까 카톡으로 딱 하나 온 거지. 난 PC방에 있음 이러면서 친구가 딱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나한테. 보니까 나 눈병 걸렸다고 거짓말 치마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친구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지. 어, 다른 학교 친구가 나는 이미 PC방이다. 빨리 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도 와, 한번 조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제가 개근상을 못 탔는데 그것도 못 탔거든요. 어?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무효화 해주긴 했는데도 그래도 못 탔어. 그래갖고 내가 어? 걸린 척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딱 간 다음에 쉬는 시간에 진짜 나빴죠. 비누를 여기다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아프잖아. 막 눈물 나잖아. 막 그 알지? 비누 들어가면 아픈 거 알죠? 그런 다음에 빨리 물로 헹군 다음에 빨리 딱 거울을 봤더니 빨간 거야. 막 뛰어갔죠. 교실로. 어, 선생님 저 눈이 좀 빨간데요.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그때는 막 너무 오두방정 뛰면 걸릴 거니까 저 좀 방금 전에 수업 끝나고 눈이 좀 침침해서 봤더니 이렇게 좀 빨개졌어요. 그랬더만 선생님이 오지 말래 자기한테. 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조퇴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조퇴를 하면은 어? 어? 한 최소 3일간 오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최소 3일간 오지 말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있어야 돼. 진단서가 있어야 돼. 진단서가 있어. 뭔지 알지? 눈병으로 조퇴를 했는데 나는 치료받았다는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딱 조퇴할 때 나랑 똑같이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 듣기 싫어서. 그런 친구들이랑 단체로 소문이 이미 퍼졌어. 이 병원에 가면은 진단서는 끊어준다더라. 그리고 워낙 눈병 걸린 사람이 많아서 그때 이런 식이었어요. 5층에 안과면은요. 5층에 이거 좀 오바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5층에 안 가면 줄을 서가지고 1층까지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친구랑 나는 1층에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아싸 이러면서 막 기다려가지고 막 한 다음에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지. 그때는 이제 눈이 많이 하얘진 상태인데 눈이 좀 뻑뻑하고 좀 아프다고 이랬더니만 그러면 눈병 초기 증상이래. 그래갖고 약을 지어준 거야. 그래갖고 친구랑 나는 됐다 진단서는 획득 이런 다음에 3일 동안 학교를 안 갔거든요.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질풍노도시기 때. 응? 재밌겠다 뭐야. 3일 동안 이제 학교를 안 갔는데 더 나쁜 게 뭐냐면은요. 부모님은 내가 학교 가는 줄 알지.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나간 다음에 친구들과 이렇게 놀이터에서 만나고 축구하고. 아 근데 그게 축구 인원이 돼. 다 조퇴한 거야. 다 조퇴한 거가 다 진짜 다 조퇴했거든요. 그 조퇴 안 하면 좀 바보인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조퇴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친구들이 이제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할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자. 노래방을 갔어요. 그래갖고 친구들끼리 막 노래 신나게 불렀죠. 노래 부르고 내가 이제 너무 지치는 거야.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 노는 것도 힘들다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눈병이 걸린 거야. 노래방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제 마이크가 돌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눈병 걸린 사람은 없었거든. 다 완벽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뭐 한 사람이 있었나 보지. 뭐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진짜 눈병이 걸린 거야. 그리고 여기가 빨개진 거야. 3일째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도 못 간 상태에서 나 빨개져가지고 근데 미리 지어놓은 약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라도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학교로 갔죠. 학교로 갔는데 여전히 학생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이후에도 조퇴를 다 했다는 거지. 그 다음날에 조퇴하고 막 이러고 딱 갔는데 내가 아직까지 눈이 완벽하게 안 나는 상태잖아요. 안 되는 하고 딱 갔는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너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어디 봐봐 이랬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다시 써 이러는 거예요. 딱 써서 듣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나 3일 더 줬잖아요. 일주일 내내 줬어요. 그래갖고 그때 토요일도 학교를 가던 때잖아요. 일주일 계속 쇼 월화일. 근데 2, 3일은 좀 지옥 같았어요. 눈이 이쪽이 안 떠졌는데 이쪽이 안 떠져서 병원을 가서 약 치료를 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염이 된 거야. 이쪽이 안 떠져 이제 양쪽 눈이 다 안 떠지고 탱탱 붓고 막 죽겠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하면서 야 나 진짜 걸렸어 막 했더니만 친구도 야 나도 이러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때는 3일 동안 놀고 3일 동안 근데 이때 막 6일 빠지면 거의 뭐 개근상 정근상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조퇴로 다 쳐줬어요. 그냥 조퇴 한 번 정도로 확 조퇴도 안 돼요? 정근상 좀 아파서 그런 거 있잖아. 지각하면 닿는 거? 몰라 그랬다. 그런 상으로 해줬어요, 나. 이때 저의, 그 눈 빨개지겠다고, 그죠? 너무 어리지 않냐?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요. 참.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나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딱 탈출하니까 되게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좋다 막 이런 느낌? 하루가 여유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얘 눈병 걸린 문제입니다. 보세요. 요즘 이거 되게 무섭지 않니? 나 부산행 보고 진짜 부산행 봤니? 부산행 내가 막내 동생이 너무 힘들게 공부하길래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로 보여줬거든. 막내는 잠을 못 자더라고. 근데 나도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뭐 뚱한데 그냥 보는 내내 막 스릴은 있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좀비 촛발라. 진짜. 내가 아는 그 좀비다. 나 좀비 영화 안 보거든.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막 영웅물, 막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요. 좀비물 다 싫어하는데 워낙 내 동생이 보고 싶어 하길래 그래. 나는 원래 그거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상륙작전을 보고 싶었는데 막내 동생 오빠 부산행 이러는 거야. 알았다. 그래서 부산행을 딱 보여줬죠. 진짜 좀비가 진짜 빠르다는 거. 내가 아는 좀비는 막 젊은 발인데 막 촛빠르더라고요. 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눈병에 걸린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겠대요. 이게 전체죠. 그러니까 전체가 확 줄어버렸네. 어떤 사람만 뽑아야 돼요? 눈병 걸린 학생만 뽑아야 되죠. 그래서 비감염은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탁. 전체가 몇 명으로 줄였어요? 9명으로 줄였죠. 9명으로 줄었고 여학생일 확률은 몇이에요? 3. 이래가지고 답은 3분의 1 이러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문제가 진짜로 나오나요? 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꼭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했고 2번이고요. 혹시나 해서 왜요? 한 문제는 내가 제대로 그러니까 수식으로도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을요. A라고 합시다. A를 뭐라고요? 감염. 그리고요 B를 이렇게 합시다. 감염이에요. B를 이렇게 합시다. 여학생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를 조건부 수식으로 풀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한 명 뽑았는데 눈병에 걸렸어야 되고요. 감염됐어야 되고요. 여기에 누가 걸려야 돼요? 여학생이 걸려야 됩니다. 이거죠. P, B바 A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P, A분의 P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 물렁물렁 해줘가지고 교집합으로 바꾸죠. A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갖고 PA라는 거는요 누구예요? 감염된 확률이죠. 감염된 확률이니까 전체 몇 명이에요? 지금 20명에 15명이니까 전체 몇 명이에요? 35명 중에 감염 몇 명이에요? 9명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거 분해 이렇게 쓸 거고요. 교집합은 뭐예요? 전체 35명 중에 교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감염되는데 여자, 감염되는데 여자, 감염되는데 여자 몇이에요? 3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안한박박 해가지고 3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 표를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았죠? 어? 다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다음입니다. 8-04번. 근데 요즘 추세는 표를 그려줘요. 여러분들이 표를 못 그린다고 생각해요. 수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 표도 못 그리네 이러면서 표를 많이 그려주고요. 이 정도만 나와도 조금 어렵다고 하죠. 다음이네 학교에서 야구와 축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구 좋아하는, 야구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래요? 50%네. 몇 명도 아니고 50%고요. 야구 50%. 이거 어렵네.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 40%.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전체 학생이 얼만지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하여튼 절반은 야구를 좋아한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남자 여자 합반인가 봐요. 남녀공학인데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은 전체의 40%래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충 감때리세요. 어차피 확률 자체도 비율 아닙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면 2분의 1, 네 명 중에 두 명이면 4분의 2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냥 사람을 제일 마음 편한 100명 정도로 둬버리는 거예요. 몇 명으로 둬버린다고요? 100명. 전체를 100명으로 둔 상태에서 여기 야구, 야구 하트, 여기 야구 싫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내가 하려는 거?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요, 전체가 100명이라고 쳤어. 나 몇 명이라고 쳤다고요? 100명이라고 쳤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프로래요? 50%래죠? 그러면은 몇 명이야? 50명이에요. 됩니까? 그랬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는 전체 몇 프로래요? 40%래요. 그럼 전체 몇 명인데? 100명인데 40%는 몇이겠어요? 40명이겠죠. 괜찮죠? 어? 몇 명이야 여기? 10명 이렇게 되겠네. 이 상태에서 여기는 메꿀 수가 없네. 그죠? 메꿀 수는 없지만 여기 50명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50명이라는 건 알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문제 한번 읽어보면 이거죠. 야구 좋아하는 학생 중 한 명 뽑았을 때 남학생의 확률. 끝났네, 끝났네. 너무 쉽네. 몇 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돼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 뽑으면 돼요. 그럼 전체가 야구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야구, 전체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바뀌었어? 야구 좋아하는 사람 바뀌었으니까 전체 100명이 몇 명으로 줄어버리는 순간이에요? 50명으로 준 거잖아요, 지금. 밑에가 그래서 필요 없었네. 그래갖고 50분의 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남학생일 확률 몇 명이에요? 40. 그래가지고 답 몇이다? 5분의 4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문제입니다. 안 어렵죠? 이게 조건부 확률. 다 이렇게 풀면 돼요. 전체 원래 100명이었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랬어요. 조건부를 줬어요. 이라고 뭐라 그래? 가정한 거야. 가장이래. 가정한 거야. 200명이라고 하고 싶으면 200명이라고 해도 돼. 1000명이면 1000명이라고 하세요. 한 명이면 한 명이라고 하세요. 한 명 한 다음에 한 명 막 솔로몬의 선택처럼 이렇게 막 반띵하고 막.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면. 딘 거 맞아요? 그래갖고 표를 그려서 풀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뭘 그려서 풀면 된다고요? 표를 그려서 풀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 하나 이거 심심한데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학교에서도 해줄 걸 아마 교과서에도 항상 있을 거예요. 딱 이렇게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대. 문이 몇 개 있대요? 세 개가 딱 있대. 문이 세 개가 있는데 한 개 뒤에 이렇게 문 뒤에 내가 자동차 하나 이렇게 탁 뒀어요. 문 뒤에 자동차 하나 있고요. 뭐 있다고요? 자동차가 있대요. 자동차 이렇게 딱딱딱 슉슉아 몰라 망했다.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요. 또 뒤에는 뭐 할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염소였어요. 알았죠? 염소 이렇게 염소 있어. 망했다. 염소가 이렇게 두 개 있대요. 그리고 문 한 개를 딱 열면 자동차가 걸리면 그거 너 가져가. 이게 진짜로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게 몬티올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을 한 개 딱 열면은요,
자동차 등장하면 자동차 내 거. 근데 딱 이렇게 했는데 염소 나오면 염소랑 집에 가야 돼. 뭔지 알죠? 그런 상태였고 딱 이제 한 어? 염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개미라고 합시다. 그거 어쨌든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이 자동차 되게 비싼 자동차야. 막 초비싼 거라고 합시다. 그래갖고 딱 했어요. 사회자가 선택하삼 이랬는데 이제 너네가 쓸 거 아니야. 3분의 1 정도잖아. 첫째 당첨 확률 3분의 1인 건 확실하지. 세 개 중에 한 개는 자동차잖아. 그래서 내가 딱 썼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말해봐. 내가 A에 딱 썼어. 자동차가 있을지 염소가 있을지는 몰라. 사회자가 딱 이러는 거야. 그거 확실히 선택하실 거냐고. 네. 막 이럴 거 아니야.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문을 하나 열어서 이걸 보여드릴 거, 이렇게 이 문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안 선택 안 한 문을 하나 탁 열었어. 딱 열었더니만 이게 B 문이 갑자기 끼익 하면서 딱 열려. 탁 열렸거든요. 이렇게 탁 열렸는데 여기에 얘가 딱 있는 거야. 염소가 딱 있는 거야. 한숨을 쉬었겠지. 다행이다 이런 거 아니었지. 자동차가 안 나와서. 이제 사회자가 딱 이래요. 그거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로 바꾸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어떤 게 있을까? 1번 바꾼다. 2번 그대로 있는다. 막 이런 걸 거 아니야. 그거밖에 없네. 그죠? 그죠? 어? 어?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돼.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이해는 됐죠? 지금 시나리오 이해 됐죠? 어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되게 많이 있긴 있잖아. 그죠? 알죠? 이런 실제로도 막 게임 같은 거 하면 많이 일어나잖아. 바꾸는 게 이익일까요? 안 바꾸는 게 이익일까요? 안 바꾸는 거. 왜?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 혹시나 난 또 다른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 혹시 아 이 사회자가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 어? 이 자식 바꿔야지만 자동차 안 주는데 막 이거야? 어? 아니면 거기서 거기다 바꾸나 안 하면 운빨이다 뭐. 어? 바꾸나 마나 뭐 반반이다 막 의견 자기 의견을 말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의 센스를 어느 정도 이게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었대요 이게. 그래서 몬티오르의 딜레마야. 지금 시나리오 이해됐죠? 내가 어딘가 섰어. 사회자가 탁 문 열어서 딴 데는 봤더니 염소 한 마리 이미 등장했어. 내가 서 있는 데는 자동차 아니면 염소 이제 확실해졌어. 염소 한 마리 제거 됐어.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문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나는 바꾼다. 나는 그래도 뚝심이 있다. 그대로 간다. 어? 솔직히 거기서 거기잖아요. 확률은 반반이다. 그죠? 바꾸는 게 이익이래요. 바꿔야지만 당첨이 된대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걸 조건부 확률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바꾸면 되잖아요. 정답을 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웬만, 어? 여러분들 운이 그런 거죠. 어? 그 말한 거잖아. 어? 1번하고 4번이랑 헷갈려. 1번, 4번 헷갈려. 근데 1번이라고 이미 체크했어. 근데 갑자기 낼 때 되니까 4번을 선택하고 싶어. 바꿨어. 그때 알고 봤더니 1번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실제 시험 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체크하면 답이야. 그건 맞는데, 이건 지금 이게 지금 문 이렇게 있어요. 봐봐. 여기에 자동차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자동차 여기 염수, 이 개미. 너무 됐어? 이 결론은 정해진 상태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 섰었을 때 이 상태예요. 됐어요? 됐죠? 내가 지금 여기 쓴 거야? 왜 웃는 거야, 경아? 어, 저 자동차는 줘도 안 가죠? 어? 내가 여기 섰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섰었을 때야? 여기 섰었을 때야? 진행자가 이렇게 문 열어준 거죠? 탁 연 거야. 지금, 아우, 여기 염소 등장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바꿨다고 할 거야. 딱 열어줬는데 염소 보고 전 바꾸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바꾸면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꽝이야. 됐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첫 번째 경우 몇이라고요? 꽝입니다. 됐어요? 근데 내가 섰을 때 여기 말고 여기를 섰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쓴 상태였어. 딱 이랬는데 무조건 진행자는 염소가 있는 걸 보여줄 거예요. 여기 염소가 있네요 이렇게 보여줬어. 됐죠? 왜요? 염소. 염소가 있네 이렇게 보여줬어. 딱 봤, 나 염소 봤다? 근데 난 바꿀 거라고 무조건. 바꿨어요.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자동차 어떻게 되겠어요? 당첨 이렇게 되죠. 하지만 내가 2번 문에도 쓸 수가 있었겠지만 나는 처음에 여기에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은 3분의 1이니까. 그죠? 여기를 딱 썼은 상태예요. 그러면 진행자는 당연히 뭘 보여줘요 지금?
염소를 딱 보여주죠. 그래서 나 무조건 뭐 할 거라고요? 난 바꿀 거야. 바꾸는 게 이득이라고 했잖아. 바꿀 거예요. 딱 바꿨잖아요? 그럼 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자동차로 가겠죠. 자동차로 가가지고 당첨이 되는 이렇게 딱 이렇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거는 전체 세 개 중에서 몇 개예요? 두 개. 그래갖고 누군가가 이렇게 딱 내가 섰는데 저기가 꽝인 걸 보여줬어요.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 바꾸는 게 당첨될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그래갖고 이게 막 사람들은 뭐 거기서 거기지 않냐 막 이랬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래요. 염소가 두 개 있으니까 두 마리 염소 두 마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아까 그러니까 실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염소인 걸 봤을 때 꽝이 있다는 걸 옆에 봤는데 자리를 바꿀래 안 바꿀래 했을 때는 바꾸는 게 낫다가 답이었는데 여러분 다 안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막 생각해 보기에 있을 거예요. 딱 조건부 확률 그 라인에 알았죠? 몬티올의 딜레마라고. 되게 유명한 문제. 이해는 돼요? 바꾸는 게 더 낫대, 알았죠? 이제 막 답안지 바꿔갖고 막 욕하지 마, 나한테, 근데. 그건 달라. 답안지는 다른 거 알죠? 너네가 오답인지 확실하지 모르잖아요. 문제 갑시다. 8-05번입니다. 빨간 구슬 5개, 흰 구슬 3개가 있다. 주머니에. 자. 레드 다섯 개랑 화이트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한 개씩 두 번 꺼내는데 두 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하는데 단 거기 밑줄 치세요.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우리가 주머니가 있는데 구슬을 이렇게 딱 하나 딱 봤어요.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10개였으면 10개 유지되죠. 또 하나 집었어요. 10개였으면 10개 유지되죠. 내가 다시 집어넣는다면. 근데 보고 버려. 그럼 몇 개로 줄어? 9개로 줄어. 보고 버려. 몇 개로 줄어? 8개로 줄죠. 그래갖고 이렇게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무슨 추출? 비복원 추출. 왜? 학교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보건쌤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넣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보건 추출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진짜. 이상한 상상 할래요? 알았죠?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건 추출. 근데 봐봐. 얘는 영향을 끼쳐요. 앞에 행동이 뒤에 행동에 영향을 받아.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내가 딱 하나 뽑았어요. 지금 8개인데 딱 했는데 빨간 공 나왔어. 빨간 공 버렸어. 그러면 공 전체 개수 몇 개로 줄어버렸어? 7개로 줄 거고 빨간 공도 하나 줄죠. 그러니까 앞에 행동이 뒤에 행동에 영향을 끼치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복원 추출은 이거다. 내가 처음에 딱 뽑았는데 빨간 공이 나왔어. 다시 넣었어.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뽑을 때 앞에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죠. 그냥 나는 다시 리셋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얘는 앞 행동이랑 상관이 없고 얘는 앞 행동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이따 알려줄 텐데 얘를 종속사건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독립. 독립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영향을 받을 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영향을 받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나 두 번만 꺼낼 거예요. 두 번 꺼낼 거래. 두 번. 한 개씩 두 번 꺼낼 건데 하필이면 모두 다 뭐였으면 좋겠대요? 흰색이었으면 좋겠대요. 문제는 되게 쉬워. 자, 갑니다. 자, 맨 처음에 뽑습니다. 전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 중에서 내가 흰 공 뽑을 확률 몇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어차피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흰 공. 나 흰 공 나왔네? 흰 공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버려요. 뒤에 딱 버렸어. 뽑았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주머니에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되겠죠. 주머니에 레드 흰 공 뽑았으니까 몇 개로 줄었어? 두 개로 줄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는 전체 개수 몇 개로 줄어들어요? 7개로 줄어들고 흰 공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래갖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종속사건일 경우. 그리고 답은 몇이냐면은 약분해가지고 4가 될 거니까 47에 28분의 몇이에요?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렵진 않죠? 그냥 아 비복원 추출이면은 앞에 사건에 영향을 끼쳐서 공이 줄는구나 이 정도. 그래갖고 단 공을 다시 넣는다, 넣지 않는다 정도는 좀 섬세하게 보라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8-06번에 별표 5개. 와, 이거 진짜 슬픈 문제네. 와, 이거 오진. 아, 문제부터 해봅시다. 암 안 걸린 사람이 20%고요. 암 걸린 사람이 80%래요. 저 지우고 할 걸. 힘들죠, 힘들죠. 오늘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요. 내가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해야 되는데 진짜 124쪽까지만 할게요. 딱 세 문제, 네 문제 남았죠. 시험은요 딱 끝났는데 내가 너무 더우면 볼 거고 시원하다 싶으면 안 볼게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나 안 볼게요. 내일 근데 보자. 내일은 볼게. 좀 내일은 오늘 일찍 끝내드릴게요. 너무 덥다. 문제 시나리오부터 해석해 봅시다. 이거예요. 전체 집단이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래요? 80% 정도 돼 있대요. 걸린대. 어, 진짜 높다. 암. 이럴 리가 없잖아. 나 문제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암에 걸린 사람이 80%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바뀌었겠죠, 그죠? 어? 아, 암 아님? 아, 아니. 이게 암이고 이게 암 아님. 맞죠, 맞죠. 이거죠, 그죠? 잠깐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린 사람이 80%고 암에 걸린 사람이 20%인데 랜덤으로 이렇게 딱 한 명 뽑았어요. 그럼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걸렸다고 해?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야? 암에 걸린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어. 저 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암에 걸렸나요? 그랬더니만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할 확률 90%래 의사가. 근데 오진에 하는 거야. 암 아닌데요? 이렇게 10%의 확률로 이렇게 잘못 진단할 수도 있대. 이해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딱 나왔어. 건강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의사선생님한테 저 암인가요? 물어봤더니만 그래요 암입니다 이러는 게 5%래요 오진하려. 이거 되게 재수없는 경우죠, 그죠? 죽지 않는 건데 죽는다고 확정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다 기부하고 막 한 반년 있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막 나 왜 안 죽지? 이런 경우겠죠, 그죠? 그리고 암이 아닌데 암이 아니에요 라고 제대로 판단할 확률이 95%라는 거야. 됐죠? 이런 건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한 명 택할 거래요. 여기서 누가 선택될지 몰라. 그런데 걔가 딱 갔는데 의사가 넌 암이다! 라고 말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암. 응? 넌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 확진을 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겁니다. 이거 별표 5개 쳤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문제는 이해하세요? 이거의 유사품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제품에 100개 정도가 있는데 한 10%,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데 한 10% 정도는 불량품, 90%는 정상품이야.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정상품을 정상품으로 판정하는 감독관이 있고요. 정상품을 고장났는데요 판정하는 감독관이 있대. 이런 문제도 있어, 알았죠? 어쨌든 뭐 제일 이렇게 암이랑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이거겠죠. 넌 암이라고 판정받아야 된대. 그럼 우린 두 가지 중에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이. 넌 암이야? 이거 듣던가. 암 안 걸린 사람이. 암인데요? 이거 듣던가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암 걸린 사람은 꼭. 어디로 구하는 거예요? 병원에 꼭. 갑시다. 자, 내가 전체 암, 여기서 뽑는 건데 암 걸린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20.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가 다 뭐 한 거야? 암 걸린 사람 뽑음. 됐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면담해? 암이 걸린 사람이 간 거야, 여기.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이게 되게 쉽잖아. 그쵸?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이 갈 일도 없고 또 누구도 갈 수 있겠어요? 암에 안 걸린 사람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꼬아입니다. 암에 안 걸린 사람을 뽑을 확률 몇이에요? 100분의? 80이죠. 근데 내가 의사랑 딱 면담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암이네요. 라고 할 확률 몇이야? 100분의? 오, 딱 이거죠. 그래갖고 의사가 암이라고 전달
진단할 확률은 암 걸린 사람을 암이라고 하던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이라고 하던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따로따로 오니까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 계산하면 만 분의 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 분의 180 더하기 몇이에요? 400이니까 몇이야? 만 분의 근데 글씨 되게 안 이쁘다. 어? 왜 이상해? 아 1800이죠. 928 1800 그럼 몇이에요? 2200 이렇게 되겠네. 만분의 2200이 답입니다. 맞죠? 그러면 100분의 22 0.22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답 몇이라고요? 0.22 이렇게 되겠네요. 답 몇 번? 2번 이런 거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불량 어 있네 밑에 불량품을 할래 축구팀 할래 우정 축구팀 사랑 축구팀 그, 알았어요 불량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풀어주진 않고 이것도 필기하지 마세요 아이디어만 드릴게요 봐봐 지금 문제가 이래서 문제된 거 아니에요 불량품이었는데 그게 A공장에서 생산돼야 된다는 거잖아 불량품이었을 때래 불량품이었을 때래 불량품이어야 된대요 불량품이라니까요 불량품이어야 된대요 전체가 뭘로 줄어들었습니까 불량품이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풀 때 이렇게 해야 돼요 P 불량인데 P A불량으로 해야 돼요 A공장 불량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A공장에서 탄생된 거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헉, 잘못했다. 어?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난 A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데 전체를 줄여버렸어. 어떤 거라고 줄여버렸어요? 불량품이 나오긴 나와야 된대요. 뭐가 나와야 된대요? 불량품이 나왔을 때가 전제 조건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불량품은 어디 공장에서 나오던가 A공장에서 나오던가 어디서 나오던가 B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A공장엔 전체 제품의 몇 프로를 생산한대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전체 100분의 30 A공장에 하나 선택했어요 근데 불량률 몇이래요? 3 이게 그럼 뭐예요? A공장에서 불량품을 선택될 확률이죠 맞죠? 근데 B공장에서 내가 선택 B공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야 100분의? 70% 선택한 거죠 B공장 물건 하나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불량률이 되려면 몇 분의 몇을 발동해야 돼? 이가 발동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A공장에서 불량품이 날 확률, B공장에서 불량품이 날 확률이랑 안 빠르죠? 둘이 더하면 전체 공장에서 불량품이 날 확률이겠죠. 그 중에 밑에다 깔고요. A공장 이것만 탁 올리시면 답입니다. 확률분의 확률로 해도 답이 나온다며. 너무 빨랐습니까? A공장에서 물건 하나 선택한 다음에 A공장 불량품 확정! B공장에서 물건 하나 선택한 다음에 불량품 확정! 그럼 둘이 더하면 불량품이 날 확률이잖아. A공장, B공장. 거기에서 A공장만 분자에 깔아주면 된다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한 이 정도 되면 시험에 나올 법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지금 한 것들이 알았죠? 암 진단하는 것과 불량품 문제, 뭐 비가 오는 문제 막 이런 것들. 우리 오늘의 마지막 내용. 마지막 문제라고 마지막 내용 말 제대로 했죠? 마지막 문제라고 안 했죠? 희망 고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근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중 거짓말 끝났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습관적으로 나와요 어? 저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고도 그렇죠라고 되게 많이 한다 친구들한테 나도 되게 민망해 서로 직업병 아니, 도규 씨. 뭐? 승현 씨는 찾았거든요. 어. 도규 씨는 찾았어요. 걔네 안 찾아도 걔네 그렇게 뭐 찾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걔네 보지도 마. 갑니다. 독립과 종속인데 우선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해 너무 어려웠죠 다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발생하든 안 하든 얘한테 영향을 안 끼쳐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여기서 아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뛰쳐나올 거예요 다음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도에서 놀고 물놀이하고 있는 사람과 다우미가 힘든 거랑은 독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독립이라는 거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없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한글적으로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이거 잘 더 좋습니다. 거꾸로 썼어. 이럴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P, A 교집합 B가 P, A 곱하기 P, B일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래? 그 문맥적으로는 문맥이라고 하는 거 맞니? 설명을 해줬잖아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뭐할 때? 영향을 안 끼칠 때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 A 교집합 B는 P, A 곱하기 P, B였을 때 이걸 독립이라고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P로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독립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말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내가 설명은 하기 위해서 A사건과 B사건이 독립이라는 거는 A가 사건이 발생하든 안 하든 B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근데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그게 사건이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상관없네? 이러면서 독립이에요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헷갈리는 건 그거야. 앞에서 배운 배반 사건 있지. 근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거든요. 교집합이 없다 보니까 서로 또 영향이 없는 것처럼 괜히 느껴지거든요. 그럼 배반 사건이면 독립 사건인가요? 이렇게 막 따지고 든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배반과 독립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문법적으로, 국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들어가세요. 알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독립이에요. 배반은 뭐였어요? P, A 교집합 B가 뭐였어요? 공집합인, 아, 0인 게, 그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확률은 0이겠죠? 이게 배반이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독립은 뭐다? 교집합을 한 게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응?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제가 써준.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은요. 독립일 때에요. 조건부를 무력화합니다.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이렇게 맞나? 계속. 조건부를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럼 무슨 소린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P, A, 바, B라고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전제 조건을 이렇게 했어. A라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입니다.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입니다.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냥 무시해도 돼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다우미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물놀이를 할 확률. 다우미가 피곤하지 않다고 했을 때 잘못 말했어요. 다우미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을 확률은 다우미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든 강의를 하지 않든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길 가다가 정다음이 있나? 이렇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을 하든 나는 계속 걸어가던 게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아예 영향이 없는 걸 독립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못 끼쳐. 하지만 내가 여기서 갑자기 다우미가 쓰러졌을 때 학생들이 수업을 할 확률은 독립은 아니잖아. 여러분 내가 쓰러지면 아싸 수업 끝났다 이러던가 어떻게 제주아식 쓰러졌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반응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 이렇게 내가 너랑 너네랑 나랑은 독립이 아니죠. 이런 거를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은요. 종속이라고 합니다. 아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구나.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요? 종속. 종속되어 있다. 무슨 인지 알아요? 그래갖고 두 번째 사실 뭐라고요? 조건부를 무력화한다. 뭐를 무력화한다고요? 조건부를 무력화한다. 아, 당연하겠죠. 봐봐.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지웠지만 사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 P,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P, A 교집합 B라고 알려줬죠. 앞에서. 그죠?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겠죠. 거기에 분모 뭐라고 돼 있는 상태야? PB라고 돼 있는 상태죠. 그럼 PB, PB 약분 되겠죠. 탁탁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얘는 PA 바 P는 P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조건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 막 이렇게 내겠죠. 봐봐. PA는 0.2. PB는 0.3. 이런 다음에 AB 독립. AB 독립이라고 해놓고 이랬어요. PA 바 B 이러면 그냥 다 딱 보자마자 아우 귀엽다 0점 이러면 돼요. 맞지? 왜? A, B가 독립이니까 뭘 무력화할 수 있다고요? 조건부를 무력화할 수 있으니까 PA 구하라는 문제예요. 답 몇이에요? 0.2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두 번째 사실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독립이면은 영원한 독립이라는 게 세 번째 사실입니다. 알았죠? 영원한 독립.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린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독립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독립이잖아요.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 B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 B 여집합도 다 독립. 다 독립. 다 독립. 다 독립. 하나만 독립인 게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다 독립이에요. 아 배고파. 하나만 독립인 게 확정되면 뭐라고요? 다 독립이에요. 다 독립. 이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잘 봐. P, A, 바, B가 독립이면 이거 무시해서 이렇게 쓰죠. P, A라고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P, A, 바, B의 여집합도 P, A라고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독립일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우미가 피곤하다고 해도 제주도에서 물놀이는 진행될 거고요. 다우미가 피곤하지 않다고 해도 제주도에서 물놀이는 진행되겠죠. 이 얘기예요. 지금 독립이면.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응? 그래가지고 아 독립사건이면은 한 번 독립이면 영원 독립이다 하고 딱 이 세 가지까지만 탁탁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은 딱 세 가지. P, A 교집합 P는 P, A 곱하기 P, B고요. 조건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무력화할 수 있다고요. 한 번 독립이면 무슨 독립? 영원 독립이다. A랑 B가 독립이면은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린지 알죠? 되는 거 맞아요? 응? 제주도에서 물놀이를 안 하던 나는 강의를 할 거고 제주도에서 물놀이를 해도 나는 강의를 할 거잖아요. 무슨 소린지 알죠? 비유는 좋지 않지만 이쯤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 배반도 잠깐 독립해 줄게요. 독립의 반대가 뭐라고요? 종속이에요. 독립이 아니다면 종속인 거야. 알았죠? 배반도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배반 사건은요 이렇게 됐었죠. P, A 합집합 B는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요 P, A 더하기 P, B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맞죠? 배반 사건이면은요 왜냐면은요 A 교집합 B는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P, A 교집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그렸다. 됐죠. 학생 때 저는 헷갈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외웠겠죠. 배반이면 이게 합집합, 독립이면은 교집합 막 이러면서 외우긴 했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근데 뭐 좋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래도 기억은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알았죠. 배반 나오면 합집합이 떠올라대고요. 독립 나오면 뭐가 떠올라대요? 교집합이 떠올라댑니다. 나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풀겠습니다. 8-07번입니다. 별표 한 개 정도 치고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눈이 나오는 걸 A라고 한대요. 그리고 소수눈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는데요? B라고 한대요. 5 이상의 눈. C라고 한다? 여러분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그래요? 그럼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는? 종속이에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건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짝수를 쓰면 서로 완전 연관없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봐봐. 짝수 눈이 나는 건 2,4,6이거든요. 홀수 눈이 나는 건 1,3,5죠. 그죠? 확률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확률로 말하면은요. 2분의 1이다. 확률로 말하면 2분의 1이다. 6분의 3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독립은 이렇게 판단하라고 했잖아. 독립은 항상 PA 곱하기 PB여야지만 된다고 했잖아. 주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확률 몇이야? 0이죠. 교집합 없잖아. 확률 0이죠. 근데 난 분명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PA 곱하기. 그러니까 다르죠. 둘은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합창을 했죠. 독립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주관적인 요소를 절대 배제해야 돼. 알았지? 독립은. 다 뭘로 하려고 해야 돼? 식으로 해야 돼. 알았죠? 식으로 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했으니까 1, 3, 5가 나오는 PA는 2분의 1이라고 할 거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2, 3, 5니까 P, B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동의하시는 것도 맞죠? 이것도 5 이상의 눈은 5랑 6밖에 없어요. PC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6분의 2. 됐죠? A랑 B랑 따지겠습니다. A랑 B랑 따지려면 이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요.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3이랑 5죠? 안 빨랐죠?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뭐예요? 3이랑
오니까 PA 교집합 B는 몇이에요? 6분의 2 해가지고 몇 분이면? 3분의 1인데 PA 곱하기 P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좀 빠릅니까? 괜찮아요? 다르죠?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종, 독립이 아니면 속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시. P, B 교집합 C예요. P 교집합 C는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소수의 눈이면서 5 이상의 눈이에요. 뭐밖에 없어? 소수인데 5 이상인 거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죠. 그럼 같이 되는 거 맞니 지금? 소수 알아요? 그래갖고 몇이죠 이거?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간다. PB 곱하기 PC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헉! 6분의 1. 이거 뭐예요 둘이? 같죠. 독립이야. 이거 이상하잖아. 소수랑 5 이상의 눈은 독립이네? 이런 생각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안 돼. 나도 헷갈린다고요. 왜 얘네는 종속이고 얘네는 독립이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식으로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 알았죠? 갑니다. P, A 교집합 C 갑니다. A 교집합 C는 뭐예요? 홀수인데 5 이상의 눈이에요. 뭐 있어요? 오박 효경이 생각했어? 뭐 나오니 효경아 생각 그렇게 험난하게 하니까 5 나왔어. 6분의 1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P A 곱하기 P C는 뭐예요? 몇 분의 몇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6분의 1이죠. 얘네들도 뭐예요? 같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독립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독립과 종속의 판단은 항상 뭘로 한다? 식으로 확인한다. 아시겠죠? 주관적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글씨가 너무 안 이쁜데, 나. 되게 싫은데. 하루 만에 글씨를 못 쓰게 됐지 왜? 나 어제까지 글씨 되게 잘 쓰던데. 갈게요 여러분. A, B가 독립이라는 거에 밑줄을 치시고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따다당땅땅땅 떠올라야 돼.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그죠? 조건부를 뭐한다? 무력화한다. 한번 독립이면 영원한 독립. 다시요. 세 가지가 따다당땅땅 떠올라야 돼.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두 번째 뭐를 무력화한다? 조건부를 무력한다. 세 번째 뭐다? 한번 독립이면 영원 독립. A랑 B랑 독립이면 A, B여집합 독립. A여집합 B 독립. A여집합 B여집합 독립. 됐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거 봤더니만 차,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A 곱하기 P, B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얘는 PA 더하기 빼기 PB라고 쓰고 PA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3분의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3분의 2 넣으면은요. 3분의 2 PB는 3분의 2 마이너스 P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B야 넘어가렴. 연재되고 있어? 선민아 뭐해? 아, 보고 있던 거야? 야, 선민이 연재 보는 줄 알았어 나는. 얘 갑자기 선민이 넘어가면 뭐예요? 3분의 5 P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양변에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됩니까? 5분의 3을 곱하면은요 5분의 3 곱할 거고요 5분의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 이렇게 됐고 답은 뭐예요? PB는? 이렇게 됐고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30분이나 일찍 끝나게 생겼는데 괜찮겠어요? 네. 아, 난 되게 미안한데. 독립시행의 확률도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몇 문제 남았니? 아, 그냥 볼기만 할게. 아, 아니, 나 뭐 아니에요. 네 문제 정도 금방 하는데. 어디다 미출이에요? 독립.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세 가지. PA 규집합 P는 PA 곱하기 PB. 조건부를 뭐 한다? 루크한다. 일부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독립이면? 그러니까 A랑 B가 독립이니까 A와 누구도 독립이에요? B의 여집합도 독립이겠죠. 그죠?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어, 둘이 독립이네. 독립이네. 뭘 무력화한다? 조건부를 무력화한다. 여기 대놓고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P, B의 여집합구라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PB 구한다면 이래서 빼주면 되겠죠. 어, 너무 쉽잖아. 그죠? 근데 합집합 나왔고 A 나왔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덧셈 정리.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P. 그지? 그래갖고 덧셈 정리를 쓰면 되죠. PA 합집합 P. 이거 완전 너무 쉬워요. PA 더하기 PB, PB, PB 빼기. PA 뭐라고 쓸 수 있어? 교집합 P. 이렇게 쓸 수 있죠. 나 해도 되나? 고고싱, 고고싱. PA 합집합 P는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2분의 1. 그쵸? 4분의 1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주. 4분의 1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몇이에요? X. 뭐? X 이렇게 될 거예요. 와, 얘도 모르네 근데. 아, 얘만 알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얘는 문제야? 오타인가? 왜 안 줬지? 맞아. 지금 친구가 한 거 들었어요? A 곱하기 PB 막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독립이니까. 그죠. 그럴걸? 그래가지고 이게 A가 몇이에요? 4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1이라고 쓸 거고요. 4분의 1 더하기 X 빼기 4분의 1 B 뭐라고 둔다고 나 이거? X 이렇게 둘 거예요. 양변에 뭐 곱할까? 그렇지. 4 곱해요. 4 곱하면 2는 4 곱하면 1 4 곱하면 4X 4 곱하면 마이너스 X 정리 이쁘게 하면 뭐예요? 3X는 1 X는 몇이에요? 3분의 1 야오! PB는 X는 몇이에요?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답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왜? 내가 구한 건 P? B니까 1 빼기 3분의 1 해가지고 답 몇이라고 해야 돼요? 3분의 2라고 써야 돼요. 내가 뭐 구하고 있었는지는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해됨? 원경이 됐어? 원경이 놓쳤네? 어디서 놓쳤을까? 마지막 여기 이거는 이건데? X가 근데 나 뭘로 뒀어? PB X는 PB잖아 X는. 이거 봐 왜 떨어지니 쟤는? PB가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PB의 여집합은 1 빼기 P의 B니까 된 거 맞습니까? 밑에 거 풀고 갑시다. 시간 끝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기 9번 푸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